중위 현일 중 시사 밥 5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대화 파트 두 가지, 문법 파트 두 가지, 무엇이 나올지 미리 보겠습니다. 자, 길을 알려주기 나옵니다. 헤이, 중1 때도 했었죠. 중1 때 했던 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How can I get to 어디 어디, 어떻게 하면 내가 갈수 있을까요? 뭐 이런 표현이었어. How can I get to? 이렇게 길을 물어봤을 때, 뭐,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It's on your left. 직진하세요, 한 블럭. 그리고 우회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지점이겠죠. 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How can I get to the museum?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 go straight to block, one block, and turn right. The museum is on your left. 박물관은 당신의 좌측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화 파트에 그림, 이렇게 그림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우리가 찾고 있는 지점이 1번이냐, 2번이냐, 뭐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선호 묻기가 나옵니다. 선호. 선호라는 건어이 어떤 대상 두 가지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한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선호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와 뭐 드라마 중에서 어느 것을 너더 좋아하니? 아니면 뭐 고기하고 회 중에서 어느 것을 좋아하니? 이런 표현인데요. 뭐 which do you prefer? The London Eye or the Sky Garden? 그래서 which 어느 것을,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둘 중에서니까 우리 선택 의문문 나오고 있죠. Which do you prefer? 그리고 여기 pref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prefer의 뜻은 like better의 뜻입니다. like better. 더 좋아하다. 이런 뜻이겠죠. 선호하다란 뜻인데요. 뭐, 그 단어 미리 해놨죠. 단어 해놨으면 다알 겁니다. 설마 아직, 아, 설마란 말은 하지 말자. 했겠지. 어느 것을 너는 더 좋아하니? 더 나이니? 아니면 더 런던 아이니? 여기 이제 더 런던 아이가 A죠. 그다음에 더 스카이 가든이 B죠. 그래서 런던 아이와 스카이 가든 중에서 A or B라는 구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 아이와 스카이 가든 중에서 어느 것을 너는 더 좋아하니?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I prefer,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I prefer, 뭐, the London Eye, 아니면 the Sky Garden, 이런 식으로. 뭐, London Eye하고 Sky Garden은 전부 영국에 있는 관광지의 이름입니다. 자, 문법은 수동태. Spain is loved. 스페인이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당한다. 사랑을 받는다. By lots of tourists.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뭐, 똑같은 표현이 lots of tourist가 시제가 현재니까, 그리고 주어가 day니까, they love Spain. Lots of tourists love Spain이라는 표현을 Spain is loved. 단수 주어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love는 사랑하다가 사랑받는이라는 어떤 시 됐고, PP형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죠. 앞에 be 동사 붙어서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이면 어떻다 되는 원리죠. 사랑받느니 사랑받는다. 스페인이 사랑받는다.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so that 구문입니다. so that 구문. 자, so that 구문은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누가다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that 뒤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더 주어 동사. 그래서 이 that이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so that 구문을 배우게 되면 that의 종류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1번부터 여러분들이 8번까지 배우게 될 거라 했는데요. 이게 that의 종류 8가지 중에서 또 다른 하나를 하는 겁니다. 자, so that 구문은 일단 so that 구문은
소의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네. 소를 약간 여기로 옮기고. 자, 소댓 구문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뭐뭐 한다. 그리고 대세 뜻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냐. 그래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합니다.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매우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것을 즐겨 먹었습니다. 요런 표현 하는 데 쓰는데, 요게 어떤 의미가 있냐. that을 기준으로 해서, 접속사 that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이 원인이 옵니다. 그 다음에 that의 뜻이 그래서니까 that 뒷부분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so의 뜻이, so라는 단어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so는 매우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란 뜻도 있죠. 자, 그래서? 자, so가 여기에 사용된 so는 매우란 뜻입니다. 매우 누가 매우 뭐뭐 한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이 자리에 so가 1번 뜻 매우란 뜻으로 쓰였어. 근데 그래서란 자리에 so를 또 쓰려니까 이제 원어민들 느끼기에 it was so delicious, so we all enjoyed it 하면 so가 좀 서로 전혀 상관없는 다른 뜻인데 막한 문장 이거 접속사니까 한 문장이죠. 한 문장 안에 so가 전혀 다른 뜻으로 두번 등장하는 게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so 대신에 완벽한 문장을 좋아하는 누군가 없을까 생각해봤더니 완벽한 문장 좋아하는 애 that 있잖아 that. 그래서 이 자리에 so 대신에 그래서란 that을 쓰고 that에게 새로운 의미를 준게된 거죠. 그래서란 뜻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 대 저것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사 대도 있었고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건 접속사였죠. 명사절이었고요. 관계사 대는 형용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게 뭐다? So that 구문이다. 그래서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결과, that 앞에 원인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예문으로 간단하게 It was so delicious. 그것이 매우 맛있었었다 이러고 있죠. 그것은 매우 맛있었었다. That 그래서 자, so that 구문의 that은 하나의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그래서라고 하기로 합니다. It was so delicious. 그것은 매우 맛있었다. 그래서 we all enjoyed it. 우리 모두는 그것을 즐겼다. 뭐 어떤 음식이겠죠, 음식.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 그것을 즐겨 먹었었다. 자, 이게 또 접속사 문법이니까 어떤 것에 신경 써야 된다? 요렇게 시제가 일치돼야 되는 거. 과거에 맛있었죠? 과거에 즐겼죠. 이런 거 접속사 문법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은 여러분들 중1 때 이미 똑같은 표현하는 거 배웠어요. 요거랑 똑같은 문장 뭐가 있다? Because it was very delicious. 쉼표. We all enjoyed it. 이거하고 같죠. Because it was very delicious. 그것이 매우 맛있었기 때문에 we all enjoyed it. 요거하고도 같죠. 그 다음에 또 뭐하고도 같냐. It was, very delicious. So, we all enjoyed it. 이거하고도 같죠. Because it was very delicious. 쉼표. We all enjoyed it. 또는 it was very delicious. So, we all enjoyed it. 이게 지금 이세 문장이 다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이거 말고도 설명할 거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소대법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 본다고 얘기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이거 투부정사 할때 소대구문 얘기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 어휘 파트입니다. 먼저, 오케이, amazing. 놀라운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뜻의 amazing이 보이고 있죠. amazing의 뜻은 놀라운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뜻이죠. ing형이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메이징 북을 읽고 어메이징 북을 읽고 놀라운 감정이 들게 만드는 책을 읽고 I was amazed. 이디엄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죠? 오케이, amaze의 뜻이 놀라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교재 amazing의 뜻이 surprising하고 완전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amazing은 좀 뭔가 와, 저거 끝내주는데 와, 정말 멋지다. 뭐 그래서 amazing은 wonderful 이런 느낌이라면 surprising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shocking. 뭔가 좀 충격적인 거 이런 거. 깜짝 놀라는 거. 그러니까 amazing은 따봉. 뭐 옛날 말이네요, 이것도. 이런 느낌이라면 amazing은 아니 surprising은 뭐 이런 느낌이다. 놀랐지? 이런 거.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block. block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덩어리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뜻은 덩어리예요, 덩어리. 기본 뜻은 덩어리인데 그게 이렇게 뭐 지도상에서 보면 어떤 덩어리가 어떤 구역이 되는 거죠. 우리 길 묻고 답하기 할때 go straight to blocks. 뭐셀수 있는 명사겠죠, 덩어리란 뜻일 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서도 쓰듯이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 단어장에 만들어 놨는데요. 써놨는데요. 막다란 뜻도 있습니다. 막다, 가로막다, block. 그래서 배구에서 그 상대방이 스파이크 때린 거 막는 행위를 blocking이라고 얘기하죠. blocking, block. 오케이. 그 다음에 both. both는 둘다란 뜻인데요. 자, 보스라는 표현을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서, both of your hands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both of your hands 이렇게 쓰이면 너의 왼쪽, 오른쪽 손둘 다란 뜻이죠. 그래서 both of 복수 명사 이렇게 씁니다. both of 복수 명사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하면 항상 day가 됩니다. 왜냐하면 do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both A and B. both your mom and father. both of your mother and father. 이런 식으로. both A and B. 요것도 마찬가지, 안만 길어봤자 항상 데이가 된다라는 점. 둘 다, 란 뜻이었습니다. 둘 다. 자, 보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선생님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야 될게 있는데요. A하고 B 둘 다, A하고 B 둘 중에, A하고 B 둘다 X. 자, 뭔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이세 단어는 이건 일단 보스겠죠. 이거랑 이거 이세 녀석은 기본적으로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스고요. 두 번째가 either. 그 다음에 세 번째가 neither였습니다. 이거 처음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둘다 맞다면 뭐 나의 아빠 엄마 두분다 구미 출신이시다 이런 얘기할 때 both of my parents 뭐뭐 또는 뭐 both my mother and father are from 뭐 구미 이런 식으로 둘다 맞다 할때 both고요. 둘중 하나만 해당 사항이 있는 표현 예를 들어서 뭐 아빠 엄마 두분중한 분만 고향이 구미다 이런 얘기할 때는 Either of my parents. 뭐 여기도 쓰는 방법은 either of 복수 명사 이런 게 있고요. Either of my parents. 그 다음에 either A or B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either my father or my mother. 자, 그리고 얘는 암만 길어봤자 단수 취급합니다. 어울리는 동사는 is다. both라는 표현에서는 얘가 복수 취급하니까 어울리는 동사는 뭡니까? 복수 동사가 어울리죠. both of my parents are.
either of my parents is. 특히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복수명사, S가 붙어 있는 복수명사가 오지만, 한번 길어봤자 하면, both of my parents라고 돼 있는데, 여기 are 하면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둘중 하나. 그다음에 둘다 아니라는 표현은 neither였고요. neither 사용 방법은 neither of 복수명사, neither of my parents are is from 구미. 뭐두분다 구미 출신이 아니다.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자, 그리고 얘 자체가 not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어떤 동사의 not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부정적 의미입니다. 내 안에 not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나의 뭐 부모님 두분다 구미가 고향이 아니다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설마 parents 못 쓰진 않겠지. neither of my parents is 안만 길어봤자 예, 이 덩어리는 단수 취급한다. not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단수 동사가 어울린다. 오케이, both either neither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어떤 시 bright가 보이고 있습니다. bright 환한 밝은 뭐 bright su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bright sun 밝은 뭐 태양 뭐그 다음에 dark night 이렇게 쓰죠. 어두운 밤 dark night. 오케이. 밝게 하고 싶으면 brightly 하면 부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녀석이죠. 예외적인 녀석이 아니고 fast처럼 예외적이 아니고 bright brightly kind kindly nice nicel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 자, 콜은 뭐 일단 전화하다란 뜻도 있죠. 전화하다란 뜻도 있는데 우리 이건 5단원에서는 뭐뭐라고 부르다. 뭐 they call him Spider-Man. 뭐 그들은 그를 5-1 할때 씁니다. A를 B라고 부른다. So A is B. A는 B다. 5-1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캐피털 나왔습니다. 캐피털. 일단 캐피털은 뭐 대한민국 What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하면은 서울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수도라고 써 있는데 물이 흘러가는 길이란 뜻의 수도가 아니고요. 한 국가의 행정적, 정치적 중심지 도시를 얘기하는 수도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길 아니고요. 수도. 대한민국 캐피털은 서울이죠. 그 다음에 얘가 대문자란 뜻도 있고요. 오케이. 캐피털 뭐 캐피털 레터즈. 레터 하면 편지 말고 문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캐피털 레터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문자들이란 뜻이겠죠. 캐피털 레터즈. 그다음에 얘가 또 무슨 뜻도 있냐? 자본. 자금.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본, 자금. 뭐 현대 캐피탈 이런 얘기 하죠. 오케이. 캐피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캐피털. 본문에 등장할 예정이고요. 오케이, 본문에는 수도란 뜻으로 쓰일 겁니다. Madrid is the capital city of Spain. 이렇게 하겠죠.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다. 오케이, 그 다음에 ceiling, ceiling, ceiling하고 비교할 단어는 roof입니다. roof의 뜻은 뭐예요? roof는 지붕이죠. roof는 건물 밖에 나가야 보이는 거고요. ceiling은 건물 안에 있을 때만 보이는 부분이죠. 이것도 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애들이 있던데 전혀 다른 거죠. roof는 건물 바깥쪽에 있는 거고요. ceiling은 건물 안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ceiling이다. 뭐 건물 구조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wall 벽이라든지 그다음에 column 컬럼 한번 보여요. 컬럼 여기 단어에 나왔었죠. 기둥이죠. 기둥 컬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바닥은 뭐예요? 바닥은 플로어 뭐그 외에 뭐 윈도우 도어 이런 구조들이 있죠. 건물의 각각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 명칭들 ceiling, roof, column, wall, floor. 오케이.
다음 단어 cheer 응원하다 환호하다 동사뜻도 있고요 명사로서 응원 환호란 뜻도 있고요 파생어 하나 나옵니다 형용사 cheerful 쾌활한 환호하는 cheerful 뭐 그 다음에 뭐 쾌활하게 하고 싶으면 cheerfully 하면 되겠죠 쾌활하게 cheerfully 쾌활한 cheerful 응원하다 cheer 그 다음에 cheer 같은 경우에 이어 동사 하나 있죠 cheer라는 요 뜻 가지고 사용하는 그래서 cheer up 이런 이어 동사 이어 동사라는 거 뭐 please cheer me up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되겠죠 저를 응원해 주세요 cheer me up 다음 단어 choice 선택 선택권 이런 뜻이죠 choice choice 같은 말은 selection이 있고요 S-E-L-E-C-T-I-O-N selection 동사는 파생어 나옵니다 choice 명사고요 choose 동사고요 choose의 3단 변신 choose chose 그 다음에 이번에 주요 문법이 수동태니까 세 번째 녀석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chosen이죠 chosen chosen choice okay 뭐 choose하고 아이고 choose하고 같은 말은 뭐겠어요? choose하고 같은 말 choice하고 같은 말이 selection이었으면 choose하고 같은 말은 select겠죠 select 뭐 pick up도 있습니다 pick up도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이죠 뜻도 있죠 집어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영화관 cinema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다고 했는데 완전 똑같진 않고 비슷한 말 theater가 있고요 뭐 cinema가 영화란 뜻도 있고 뭐 영화란 뜻으로 보통 뭐 film이나 movie 같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죠 cinema 안 나왔고요 옷은 clothing 옷, 의류 몸에 걸치는 뭐 신발도 다 포함됩니다 신발도 clothing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안경도 clothing이고요 뭐 셔츠, 바지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얘는 클로딩이겠죠 의류를 클로딩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 단어 뭐 요 클로딩 관계된 단어로는 클로스 하면 천이란 뜻이죠 천, 옷감 그리고 클로딩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는 클로즈도 있죠 클로즈 이것도 옷이란 뜻이죠 네, 클로딩은 단수 취급하고요. 클로즈는 뭐 복수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로즈 단수 취급하기도 하는데요. 클로즈는 복수 취급한다. 클로딩은 단수 취급하고요. 옷감 천은 클로스고요. 클로스, 클로딩, 클로즈. 그다음에 뭐 형형 색색의라고 했는데 뭐 화려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화려한, colorful. 명사 파생어 명사는 color 무엇 color 어떤 colorful 자 color colorfully 짝지어져 있다면 cheer는 안 되겠네 cheer는 동사라서 color colorfully 짝지어져 있다면 beauty beautiful을 짝지을 수도 있겠죠 beauty beautiful 얘도 명사, 얘 형용사 이런 관계죠. Beauty, beautiful, color, colorful. Okay. 아, cheer, cheerful도 되겠네. Cheer가 명사 뜻도 있으니까. Cheer, cheerful, cheer, cheer, cheerful, beauty, beautiful, color, colorful. 그래서 ful이 붙어서 형용사 되는 경우들 어휘들도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olumn 나오네요 column 아, 아까 선생님이 좀 O를 빼먹었군요 column 어차피 좀 애가 생긴 게 좀 썰렁하다 싶었더니 column 기둥을 column 이라고 얘기한다 자, 뭐 column 같은 경우 기둥이라는 뜻도 있고요 표에 열을 보고 표에서 열은 뭐예요 가로줄을 열이라 그러죠 세로줄은 행이라 그러고요 어떤 표가 이런 식으로 있다 표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쪽 줄로 쭉 가면서 행 이렇게 가면서 열 이렇게 얘기하죠 컬럼은 표에 이렇게 세로 줄을 얘기하기도 한다 기둥이 세로로 서 있으니까
열과 행 중에 열, 바람, 기둥. 건물 구조할 때 선생님 아까 오를 빼먹고 스펠링 알려드렸었고요.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IVE가 붙는 형용사가 보입니다. Okay. Creative. 창의적인. Creative. 창의적인. 파생어는 동사 create. 창조하다. 뭐 create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파생어가 있습니다. 일단 명사형 창조란 뜻을 가진 명사형은 creation이죠. creation. 그 다음에 창조자라는 단어는 행위자 명사는 creator고요. or이고요. creator. 그 다음에 뭐 창조자가 있으면 피조물도 있겠죠. 피조물. 창조자가 만들어낸 어떤 생명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creature라고 얘기하죠. creature. 피조물이라 할까요? 창조당한 어떤 존재들. creature. 그래서 create, creation, creator, creature, creative. 파생어가 좀 많습니다.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도 파생어가 있죠. 크리에이티비티, 액티비티 이런 명사, 액티비티 활동이라는 명사,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라는 명사,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고요. 다음 디자인, 설계하다 또는 설계 디자인,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요. 오케이. 디자인 보이고 그 다음에 디쉬, 디쉬는 한 접시에 요리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시란 뜻도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건 먹을 수 없는 뜻이죠. dish, Korean dish 하면 한국의 접시가 아니고 한국 음식을 Korean dish라고 하죠. Korean dish 그러니까 뭐 한국 접시가 뭐 어쨌다고가 아니고 한국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Korean dish, Spanish dish, 스페인 음식. dish가 음식이란 뜻도 있고요. 다음, experience, 경험, 경험하다. 명사와 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Okay, 뭐, I experienced, 뭐, some hard time. 나좀 고난을 좀 겪었다. 이런 뜻이겠죠? I experienced some hard time. Okay, hard time을 experienced. 겪었다. 경험하다. 뭐, 겪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경험하다라는 뜻으로 뭐 have 동사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t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모두 등장했던 get 뜻이 워낙 많은 녀석이죠. 뭐 일형식에서는 how can I get to 어디 어디에 가다란 뜻부터 시작해서 뭐 오형식으로서는 get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사역 동사는 아니지만 시키다란 뜻을 가졌던 get A to do A가 to do 하는 것을 누군가가 시키다. I got him to do it. 뭐 이런 식으로 쓰이죠. I got him. 나는 그를 받았다가 아니고요. I got him. 뒤에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I got him to do it. 나는 그에게 그것을 하라고 시켰다. 오케이. 사역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역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5-3의 C, 아니 참 5-3의 A였죠. 그다음에 historic, 역사적으로 중요한 historic, 뭐 historic building 하면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건물, 뭐 historic event 이러면 뭐 역사적인 사건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이거 비교해서 historical 하면 historical은 그냥 역사의란 뜻입니다. 역사의. 자, 뜻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historical 뭐 할까? historical experience. historical experience 하면 역사적인 어떤 경험, 뭐 역사적 경험 이런 뜻이고요. historic event 하면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경험 이런 뜻이겠죠. 뜻이 다릅니다. 얘는 importance의 뜻이 있는 거고요. 얘는 importance의 뜻은 없습니다. 중요성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역사의 라는 뜻이고, historic은 역사적으로
중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파생어로서는 명사 history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impress. impress. press라는 녀석인데 press가 일단 기본적으로 누르다. 꾹 눌러 찍어 누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것을 꾹 각인시키는 그런 의미.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게 감명을 주는 거죠. impress. 오케이, 파생어로서는 명사 impression 이고요. 그럼 형용사형도 알아두세요. 형용사형. 형용사형은 impressive. 오케이. 감동적인, 뭐 인상적인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인상적인. impressive. 뭐 인상파 화가들 마음속에 생긴 어떤 impression을 시각화, visualize. 시각화시키는 사람이죠. impress, impression, impressive. 그다음 inside, outside. 뭐 전치사라고 지금 나오는데 전치사로도 쓰이고 inside the building, 뭐 inside the room 이렇게 하면 전치사인 거고요. 부사로도 쓰입니다. 부사로도. 뒤에 명사 없이도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단 말이죠. go inside, 뭐 안에 들어가시오 이럴 때는 부사. go inside the room 이렇게 하면 전치사. 그다음 다음 단어 lizard 도마뱀이고요. 뭐 명사 셀수 있는 명사니까 단복수 형태로 문장 속에 등장할 거고요. 단순하게 s 붙이면 간단하게 복수형 만들 거고요. lizard. 그다음에 match. 자, match는 얘도 좀 뜻이 좀 많아서 좀 골치 아픈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본문에 시합이란 뜻으로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soccer match 하면 축구 시합이겠죠. 이때는 game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다음 얘가 어울린다. 야, 너뭐 밝은 색깔 옷이랑 매치가 잘 되는구나. 잘 어울리는구나. 어울린다. 이런 뜻도 있고요. 얘가 또뭐 성냥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냥. matchbox 이렇게 하면 뭐 성냥통을 matchbox라 그러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match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meat는 뭐 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또 물고기랑 헷갈릴라. 육류를 얘기하는 거죠. 육류를 meat라고 하고 얘는 셀수 없는 명사죠. 뭐 meat 나왔으면 seafood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seafood 나오네요. 해산물은 seafood, 뭐 채소는 vegetable 정도는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move는 알고 있죠? move 움직이다, 이동하다, 뭐 감동시키다 이런 뜻도 있다고 했었어요. 감동시키다 move. 자 move의 명사형인 movement가 나왔습니다. movement. 자 movement는 일단 움직임이란 뜻을 갖고 있겠죠. 뭐 운동 이렇게 써 있는데 움직임. movement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뭐 동작이란 뜻도 있고 움직임 이런 뜻도 있는데 사회 정치적 정치 사회적 어떤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movement 뭐가 있을까? 정치 사회적 movement 뭐 정권 퇴진 운동 뭐 이런 거 movement 이런 것들도 movement라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뭐 역사적인 뭐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뭐 일본에게 뭐 일본을 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무브먼트라고 얘기합니다. 무브먼트. 오케이. 그다음에 네이처. 자연이죠. 자연. 네이처. 네이처의 파생어로는 내추럴이 보입니다. 내추럴. 자연의. 자, nature, natural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냐? 자, 이때 A는 에, 이 소리 내고 있습니다. 발음 기호로는 에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nature죠, nature, nature. 근데 형용사형의 A는 에 발음 내고 있습니다. 에 발음. 발음 기호로는 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네이추럴이 아니고 내추럴이 된다는 거. A의 발음이
A의 발음이 달라진다. 명사일 때는 nature, 형용사일 때는 natural. 다음, near. near는 뭐 전치사로 쓰이니까 뭐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뭐 뒤에 어떤 명사 집어넣어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면 그때는 전치사라고 그러죠. near my house. 그 다음에 뭐야? near는 형용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도 됩니다. 부사로서 가까이에, 어디 가까이에, 이 자체로서 명사 없이도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다. 주의해야 될 건, 주의사항은 뭐가 있냐? nearly라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 nearly. nearly는 근데 거의란 뜻으로 almost 하고 같은 뜻이다.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 없다. 예외적인 녀석이다. 다음. 자,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면서,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복습, 필기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복습도 꼭 하시고요. 그다음, player, 선수입니다, 선수.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이게 동영상 플레이 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예습을 포함해서 예습,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복습해야 되는 것들 포함하면 생각보다 공부하는데 시간이,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험 코앞에 놔두고 막 벼락치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머리가 뭐 얼마나 좋길래 그걸 한꺼번에 다 소화를 시킵니까? 제발 좀 공부하는 학생답게 좀 공부하세요. player, 선수죠. 뭐 soccer player, 축구 선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잠깐 소개했던 prefer,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그래서 like 뭐뭐뭐 better란 뜻을 갖고 있다. I prefer apples.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I like apples better. 이런 표현이죠.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prefer. 자, prefer는, prefer 사용하는 방법 잠깐 하면, 자, 나는 A가 더 좋아, B보다, 이런 표현한다, 치자.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더 선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prefer A가 더 좋아 to B. 여기에 than 이런 거안 씁니다. I prefer apples to lemons. 난 레몬보단 사과가 좋아. I prefer apples to lemons. 이렇게 쓰이고요. 요거하고 같은 표현이 like A를 좋아한다. 어찌 좋아한다? Better, 더 많이. 뭐보다? than B. B보다. Like A, better than B. A가 더 좋아, B보다. Prefer A to B. B보다 A가 더 좋아, 이런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purple 보이고요. purple, 뭐 색깔, 뭐 purple, white, 그 다음에 뭐또 회색, gray, 뭐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해산물, seafood는 마찬가지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근데 뭐 다양한 해산물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또 seafoods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애매하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야, 이거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실제 이제 seafood나 seafoods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들을 만나보다 보면, 아, 이럴 때는 셀수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셀수 없는 거구나. 단순하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장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은 그런 거 잘하는데 여러분들 못하면 밀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ine, 반짝반짝거리다 라고 입니다. 반짝반짝거리다, shine. shine의 3단 변신은 shine, shone, shone. shine, shone, shone.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다, shout. shouting 하면 뭐 고함 지르기 이런 뜻이죠. shout.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잉, 쇼잉은 영화 상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물론 뭐
보여주는 중인, 보여주는 것, 이런 뜻도 있겠지만, showing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영화 상영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뭐, 상영 시간이 어떻게 되냐, 얼마나 기냐, 이럴 때, 상영 시간을 영어로 showing time이라고 하죠, showing time. 상영 시간, showing time. 그 다음에 스페니쉬하고 같은 건 German입니까? Germany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얘랑 같은 급인 건 Germany죠. 오케이, Korean하고 같은 급인 거죠, 얘들이 지금. 오케이, 국가 명칭과 국가 형용사형들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은 Stadium이죠, Stadium. 경기장, Stadium. 오케이. 그다음에 뭐 축구장 이런 표현 하고 싶다. 뭐 축구장 이런 표현은 soccer stadium 이렇게 안 하고요. 축구장 이런 표현은 많이 쓰이는 게 soccer field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soccer field. 우리 전장이란 뜻.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를 battlefield라고 그래요. battlefield. soccer field 하면 축구장. 그다음에 커다란 경기장, 사람들이 이렇게 뭐, 쭉빙 원형으로 둘러싸서 뭔가 뭐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장소를 보고는 스테디움이라고 얘기한다. 다음 단어 still,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로서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이런 뜻도 있다 했었어요. 꼼짝도 하지 않는 still, 여전히 아직도 still. 오케이, 또 훔치다 아니에요, 이 지랄 하지 마세요. 무슨 초등도 아니고 still.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 부사 모두 뜻을 갖고 있는 straight입니다. 이런 뜻, 형용사일 때는 straight line 할때 형용사겠죠. 어떤 선, 곧은 선, straight line. 그 다음에 우리가 길 알려주기 할 때, go straight 할 때는 이 뜻이죠. go where? 어디로? 그랬더니 straight. 어찌 가라? 어디로 가라? 똑바로 가라. 이거는 이제 straight가 이 뜻일 때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겠죠. 자, 이 말은 straightly가 없단 얘기입니다. straightly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taste. 테이스트 하면은 이형식 동사니 감각 동사니 할때 만나봤습니다. It tastes good. Okay. It was so delicious. 대신에 뭐 it tasted so deliciously가 아니고 it tasted so delicious that we all enjoyed it. 그 다음에 명사로서 맛이란 뜻도 있고요. 맛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flavor가 있죠. flavor. 이 뜻일 때는 flavor와 같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것도 다 설명해야 됩니까? taste good. 다음, 여행하다 여행이란 뜻을 가진 tour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tour의 행위자 명사, tourist, 관광객. 투어리스트 비슷한 말은 트래블러. 그 다음에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전통 트래디션. 오케이,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 음식 뭐 이런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트래디셔널 코리안 푸드 하면 되겠죠. 트래디셔널 코리안 푸드, 전통 한국 음식, 트래디셔널 코리안 푸드. 트레디션 쓰면 안 되겠죠. 여긴 형용사 자리니까. 다음 여행하다 트래블 투어 뜻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것 같죠. 자, 영어에 보면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많듯이 여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도 좀 많은 편이에요. 약간씩 느낌이 다른데요. 선생님 뭐 느낌이 다르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걔들이 생각하는 여행이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행의 종류가 여행이 다 똑같은 여행이 아니고 요런 느낌의 여행도 있고
저런 느낌의 여행도 있고 그런 느낌의 여행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뭐 어떨 때는 travel, 어떨 때는 tour, 어떨 때는 trip, 어떨 때는 journey 뭐 이런 다양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약간씩 느낌이 나는 여행이 뭔지를 원어민이 아니고서는 모를 수도 있겠죠. 실제 예문들 속에 journey가 사용된 문장, tour가 사용된 문장, travel이 사용된 문장, trip이 사용된 문장들을 자꾸 만나면서 그런 느낌을 익혀야 되겠죠. 자, trip도 나옵니다. 여행, trip. 자, 여행에 관계된 거쭉 나온 거 보면 일단 동사나 뭐, 요 동사 위주로 정리해보면 tour, travel, trip. 아, 트립은 참 동사가 아니니까 투어, 트래버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명사로서 뭐 명사 뜻도 있었으니까 투어, 트래버, 트립 이런 것도 있었죠. 오케이, 트립. 뭐 트립 같은 경우에 뭐 여행을 떠나다, 뭐 go on a trip 이런 형태로 많이 쓰여요. 트립 같은 경우에 또는 뭐 take a trip 이런 표현도 많이 쓰이고요. take a trip 여행 가다. take a trip, go on a trip. 트립이 발음이 좀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이런 좀긴 표현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Take a trip, go on a trip, take a travel 이런 표현 잘안 써요. Trip 만나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독특한, 독특한이란 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거를 유일무이한이라고 그러죠. 유일무이한. 유일무이한도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런 애들 유일무이는 알잖아 아닌가? 유니크 유일무이한 거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 뭐 유니크의 반대말은 흔한 이런 뜻이겠죠? 흔한이라는 뜻으로는 common 있죠 common common 흔한 일반적인 common common, normal 이런 것들 평범한 normal 또는 뭐 usual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것들이 유니크의 반대말이 될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니크하고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로는 뭐 special 이런 것이 있겠죠. special, unique. 그다음 view가 보입니다. view. 뷰는 일단 경치란 뜻도 있고요. 경치, 전망, 비슷한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견해, 의견 같은 말이죠. 견해, 의견이란 말 뜻도 있습니다. 경치란 뜻일 때 뷰에 같은 말은 scenery고요. sc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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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뷰가 견해, 의견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opinion 있습니다. opinion.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e movie? 그 영화에 대한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그 다음, wave는 동사로서는 앞뒤로 흔들다, 좌우로 흔들다, wave. 보통 뭐, wave goodbye 하면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하는 걸 wave goodbye라고 그러죠. wave goodbye. 그 다음, 명사로서는 파도, 물결, 파동, 진동,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wave. 뭐 shock wave 하면 충격파란 뜻이죠. shock wave, 충격파, shock wave. 그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을 가진 while이 보이는데요.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으로 while은 같은 말이 뭐가 있냐? as가 있습니다. as도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올 거고요. while도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자, as 같은 경우에 먼저 설명하면 as는 when이나 while과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when이나 while 뭐뭐 할 때란 뜻의 when 대신에 as가 사용 가능하고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의 while 대신에 as가 가능한데 이때 보고 time의 a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because 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because since도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because, since, as 얘들을 보고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니까 이유, reason의 as라 합니다. reason의 as
그 다음에 as가 또 무슨 뜻도 있냐? 뭐뭐처럼 우리 원급 비교할 때 she is as tall as I am 할 때 as가 뭐뭐처럼 뭐뭐만큼 이런 뜻으로도 쓰였죠. 뭐뭐처럼 뭐뭐만큼 이때의 as는 어떤 방식, 방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way, 뭐 method, 뭐 어떤 방법, 방법의 as라고 합니다. 방법의 as, way가 방법이라는 뜻도 있죠. 방법의 as, reason, 이유의 as, time, 시간의 as 종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 설명할게. 뭐? 요거 얘기하겠죠? 동안 몇 종 세트? 동안 3종 세트. 3일 동안 뭐였어요? 3일 동안 for 3 days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were sleeping 주어 동사 쓰는 건 while이죠. 접속사는 while이죠. wonderful 나오네. wonderful 멋진 경이로운 그래서 wonderful 같은 말은 아까 얘기했던 amazing이죠. amazing 그 다음에 wonderful의 파생어가 나옵니다. wonderful의 파생어는 wonder 놀라움, 경이.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FUL로 끝나는 형용사 한번 정리해보면 뭐가 있었다? cheer, cheerful 있었죠? cheer, cheerful, wonder, wonderful, beauty, beautiful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color, colorful 있네, 그치? color, colorful 맞습니까? 오케이. FUL 붙는 몇 형용사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더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더는 요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원더 원더는 궁금해하다 라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I wonder 난 궁금해. I wonder 난 궁금해. 다음 work. work가 이제 작품이란 뜻으로 우리 본문에 나오는데요. work가 작품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얘가 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죠. 일일 때는 일이란 뜻도 있고 작품이란 뜻도 있고 일이란 뜻도 있는데 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다. 오케이. work가 공사란 뜻도 있고요. 당연히 일하다 근무하다란 뜻도 있지요. 여기까지 단어 살펴봤고요. phrases 수거입니다. 자, a lot이 부사로서 많이란 뜻일 때는 어찌 고맙다, 어찌 고맙다, thanks a lot 했었죠. thanks a lot,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마워요. a lot은 많이란 뜻의 어찌시 부사라 했고요. a lot of는 많은이란 뜻의 형용사, 수량 형용사였죠.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thanks a lot. 자, 참 그리고 참 a lot은 뜻이 하나 더 있는 거 여러분 참 만나본 적 있네. a lot이 또 무슨 뜻으로도 여러분 만나봤었냐 하면 혹시 기억이 나실라나? 훨씬 이란 뜻도 있었죠. 훨씬 더 좋은, much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기억나셔야 되겠죠. 훨씬 5종 세트 중에 하나가 a lot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의 한 종류, 뭐뭐의 한 종류, a type of movie, a type of fish, 물고기의 일종 이란 뜻이겠죠. 물고기의 일종, a type of fish. 자, type이 종류란 뜻인데 이 자리에 종류란 뜻의 kind도 많이 사용되죠. a kind of fish, 물고기의 한 종류, a type of fish, a kind of fish. 오케이, 그 다음에 across from. 자, across from은 이렇게 지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뭐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으면 B가 있습니다. B is 어디에? across across from A. B가 있다. across from A. A의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Okay. across from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뭐뭐로 라는 얘기는 뭐뭐 때문에 이 말입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Okay. 뭐 she is famous for her beauty
그녀는 뭐 때문에 유명하다? Why is she famous? She is famous for her beauty. 아름다움 때문에 유명하다. 자, 같은 말 생각나셨습니까? 같은 말은 be known for가 있었죠. 우리 수동태 할 때 썼습니다. be known for. 근데 이제 잘 알려져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be known for 보다 좀 더 좀 뭐 잘 이란 뜻을 넣어서 잘 알려져 있다 하고 싶으면 be well-known for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be well-known for 뭐뭐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be well-known for.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나오죠. 이거 be famous for나 be well-known for나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만나봤고요. 이거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가 수동태였죠. 여기 또 be full of 같은 말은 be filled with도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만나봤죠. fill이 채우다니까 채우는 것을 당한이라는 세 번째 녀석 썼고 앞에 be 동사 붙였으니까 채우는 행위를 당했다. 뭐뭐를 사용하여. 자,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3번 뜻이죠.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뭐뭐로 채워져 있다.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찬 상태다. be full of. 자, 그 다음에 full. full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full이 가득 찬이니까 텅 빈 이란 뜻의 단어는 뭐였다? 최근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죠. empty. 빈. 텅 빈 empty. 가득 채워진 full. 또 뭐 풀이 뭐 배가 배부른 이런 뜻도 있고 그때 반대말은 hungry 이란 뜻이라고 전에 최근에 한번 소개시켜 준 적 있죠. 기억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대시가 없네요. 대시가 있어야 됐어. be well known for 뭐뭐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설명할 건 by 동명사 이렇게 돼 있는데 by doing이죠. by doing. By doing 이 표현은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냐? 뭐뭐를 함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함으로써.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You can speak English well by practicing a lot 이런 표현이 맞죠. You can speak English well. 넌 영어를 잘할 수 있어. By practicing a lot 함으로써 많이 연습함으로써. 그래서 by doing 표현은 뭐다?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단이나 또는 방법을 얘기할 때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게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수단과 방법 설명을 할 때 쓰이는 by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excuse me 실례합니다. 자, excuse me 라는 표현은 길묻기 표현이 이번에 주요 대화 파트니까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museum 이런 표현할 때 쓰이겠죠. 자,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교해서 자, 요거 똑같이 쓴 거 아니죠? 얘 끝에 물음표고요. Excuse me 라고 읽는다 했고요. 얘는 무슨 뜻이다? 뭐라고요? 라는 뜻이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Excuse me. 자, 그 다음에 Ferris wheel 하면 대관람차인데 놀이공원 가면 뭐 이렇게 커다란 뭐 커다란 바퀴 같은데 사람들 타는 거 네 명 정도 타는 거 달랑달랑 여러 개 매달려 갖고 뱅뱅 도는 거 알죠? 이렇게 그런 걸 보고 Ferris wheel이라고 얘기합니다. wheel의 뜻이 바퀴죠. 바퀴 커다란 big wheel처럼 생겼기 때문에 Ferris wheel 대관람차. 그다음에 뭐 go on 계속됩니다. 뭐, life goes on. life goes on. 이 표현 뭐 살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야지. life goes on. 삶은 계속된다 이 뜻이죠. 인생은 계속된다. 뭐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life goes on. 삶은 계속된다. 오케이. 그다음 in 어떤 옷 뭐 in a red shirt 이런 거 뭐 the boys in red shirt가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they are cheering. 그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죠. They are cheering. 근데 the boys in red shirts.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아이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The boys in red shirts. 그래서 in 어떤 옷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동어이다. 그 다음에 let's go. 뭐 이거 뭐하기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고요. 뭐 이런 게 뭐 굳이 단어 수거에 나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문장의 구조는 let us 동사 원형이니까 5-3의 사역 동사 be였죠. 다음은 latch of 나옵니다. latch of. latch of는 a lot of하고 아이 뭐야 latch of는 a lot of하고 일단 비슷 거의 똑같은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a lot은 많이 라는 뜻의 부사다. A lot of는 형용사, lots of는 형용사지만 그 다음에 얘들은 뭐 뒤에 뭐가 온다. A lot of books money를 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A lot of books도 되고 money도 되니까 A lot of books는 셀 수 있는 책이 여러 권이 있다는 얘기고 A lot of money 하면 셀 수 없는 돈의 양이 많음을 표현하는 거다. 그 다음 need to do 네요. need to do need to 선생님이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do 뭐 be need to be need to do need to go need to experience. 자 need to do는 뜻이 요런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은 뭐가 있었습니까? have to. 그 다음에 need to가 현재 시제 표현일 때 또 같은 말 하나 더 얘기한다면 need to do가 현재 어떤 문장 속에 need to do가 현재 시제로 사용됐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must 동사 원형이었죠. You need to go, you have to go, you must go. 전부 다 너는 가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다음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에 대한 대답인 on foot 걸어서 뭐 예를 들어서 5분 걸립니다. It takes 5 minutes 걸어서 on foot 이렇게 쓰이겠죠. It takes 5 minutes on foot 걸어서 5분 거리에요. 그 다음에 take a trip of take a trip of 불국사 뭐 이런 거겠죠. take a trip of 석굴암을 한번 투어 해본다. 관광으로 와서 구경 온다는 얘기겠죠. take a tour of take a tour of 뒤에 어떤 장소 명사가 나온다. take a tour of England 뭐 영국 여행 다닐 때 쓰이겠죠. take a tour of 어떤 것.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중1도 아니고 there is there are 나오고 있습니다. there가 몇 가지 뜻이 있다. there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있죠. 거기에 라는 뜻도 있고 아무 뜻 없이 함께 사용된 be 동사가 있다 라는 뜻이 되도록 만드는 there 중에서 아무 뜻 없는 there고요. 그 다음에 자 try on은 미리 먼저 설명하기 전에 얘기하면 try on은 뭐다. 이어 동사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착용해 보세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사이에다 낑가둘 수밖에 없죠. try them on, try it on 이런 식으로 그것들 한번 입어보세요. try them on 그거 한번 입어보세요. try it on. 헤이 이어 동사니까 이걸 안만 길어봤자 안 한 목적어면 try the shoes on도 되고 try on the shoes 둘 다 되죠. 둘 다 오케이죠. 하지만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어우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작아졌네 바람에 날아갈라 다리 사이에 낑가 놓자. 다음 walk around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죠. walk around
뭐 walk around the church. 뭐 교회를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고. walk around. 그다음에 why don't we? why don't we는 why don't we 동사 원형 물음표는 뭐뭐뭐 동사 원형 마침표 표현하고 똑같죠? 뭐였습니까? Let's죠. Let's go. Why don't we go? 또 뭐하고 똑같았습니까? 이번에는 동사 원형 물음표. Okay. 뭐였습니까? Shall we가 있었죠. Shall we dance? Why don't we dance? Let's dance. Shall we dance? 그 다음에 이번에는 ing형이 중간에 들어가죠. ing 부음표보다는 how about doing? 뭐, how about dancing? 춤추는 것 어떠세요? how about dancing? 제안하는 거죠. how about dancing? shall we dance? why don't we dance? let's dance! 이런 것들이 어휘 파트에 나올 예정이고요. 자, meaning in English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아직 클래스 카드 단어 3종 세트 안 했으면 빨리 하세요. 수고들 했습니다.